처음에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섬광 혹은 소멸이라는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떤 제목을 달았을 때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제목인지 알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면서 산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 때 아,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단어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천상고원으로부터 과거는 낯선 나라다, 무리기원, 아버지 없는 삶, 그리고 이 물수구 도시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섬광 혹은 소멸이라는 마치 그 주제를 뭐 가지고 작업을 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공통적으로 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섬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뭐 번쩍이는 빛 같은 거, 그리고 영화로 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본대로 짜여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구성된 어떤 영화 속에서 이렇게 좀뭐 탈피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마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도대체 영화적인 순간이 어떤 것인가, 영화적 순간들에 대한 어떤 번뜩임 같은 거를 탐구하는 거, 그리고 소멸이라고 한다면은 태어난 이상 두려워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잘 맞이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제인 거.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우연 같기도 하지만. 내가 영화를 천상과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풍경과 어떤 사물이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뭐 별것인 것처럼 계속 나를 보게 만들까?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를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어떤 그 상황에서 찍을 때그 자체로서 그 공간이 완벽하다거나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영화를 찍을 때그 자체의 공간 속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어떤 완결성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완결성을 가진다는 거는 다음에 또한 번의 완결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들이 뭔가를 이렇게 구성해서 더 복잡한 얘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잡고 있는 마지막 저기는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상하게 만들 것인가 하고 했을 때, 그각 순간이나 그 장소에서 그것을 이렇게 구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한 단면 이런 것만 가지고 부족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오히려 부족하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포기가 아니고 유혹이 되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탐의 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나씩 하나씩 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유혹의 기술처럼. 그래서 어떤 덩어리들이 그 덩어리들로는 사실 완벽하진 않는데 합치고 보면은 그 앞에 나왔던 것과 뒤에 나왔던 것의 어떤 중간적인 지점으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작정하고 찍었으면 저것들보다 훨씬 더 멋있고 더 완결적으로 찍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화는 아마 그 순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영화가. 배를 타고 가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고 계속 그 시선이 교차하는 건데 편집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사운드에서 이제 사운드를 좀 뒤죽박죽으로 좀 섞어 놓거나 충돌시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놓거나 뭐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주 단순한 무음과 사운드의 어떤 그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 현재 보이는 것에서 과거를 만들기도 하고 뭐 현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질문은 네. 아니고 느낌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실 그 오늘 다시 보면서 가장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조각들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추상화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추상화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그 전 영화들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 영화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인데 추상적이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촬영 감독님께서도 이런 영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었는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그러니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김홍수 감독의 영화를 같이 하면서 느껴온 건데 언제나 얼터너티브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 이를테면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천상군이라든지 그 물의기원 같은 영화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에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어떤 경계 또는 사실은 에세이 영화 형식으로 갔던 그 아버지 없는 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세이 영화와 비에세이적인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경계 일단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실은 그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물속의 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할 때부터 제가 그때는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종의 실험영화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찍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어떤 숙명 같은 것으로 느꼈고 그 다음 실제로 끝나고 편집이 되고 색보정이 되는 걸 보면서도 느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또 경계로 놓고 본다면은 다큐멘터리와 추상수는 다르겠습니다만 다큐멘터리와 어떤 실험영화의 경계가 아까 이제 추상이라고 표현했던 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실험영화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 장편영화라는 걸 실험영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험영화라는 것은 일종의 그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없고 긴 시간을 지탱할 수 없는 어떤 꿈 같은 거라고 봤거든요. 그것이 악몽인가 좋은 꿈인건 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그 아까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밌게도 어쨌든 그 만약에 실험영화적인 요소로 놓고 본다면 그 긴 시간을 지탱해낼 수 있는 실험영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색보정을 굉장히 힘들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하자면 영화, 실험영화가 짧은 샷들로 승부를 봐준다면 이건 굉장히 도리어 역으로 굉장히 길게 늘어진 샷들을 가지고 실험영화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특성은 어디를 어떻게 빼고 어떻게 넣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굉장한 변화가 있기도 했어서 조금 덧붙이면 추상이라고 하는 게 실체나 뭐가 대상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상이든 추상이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누나를 딱 이렇게 접선해서 찍으면 이제 이게 어떤 여기 박진희 선생님에 대한 추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그 돌멩이 그다음에 돌멩이에 서 있는 글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과 뭔가 뭐 상상력이 풍부한 의미로서 그런 추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그 대상에 충실하게 그것만을 딱딱 찍은 거죠. 가장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반대로 지금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막 이렇게 어떤 현실과 막 어우러진 어떤 뭐 그런 것을 너무 우리가 그 이미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추상적이라고 느꼈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 추상적인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굉장히 실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추상적
이로 보이자라고 이렇게 의도해가지고 만든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그리고 사운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운드 사운드가 좀 굉장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물소리에 집중해서 좀 들어봤는데 물소리를 의도적으로 없앴다가 넣었다가 없앴다가 넣었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영화를 좀 추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굉장히 실체적인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엔 김웅수는 되게 당황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걸 편집을 하고 세도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극장에 상영이 되면 관객들에게 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저렇게 한 부분도 있지요. 아, 그 실제로 DMZ에서 본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가 물을 계속 보다가 빨려 들어가서 어지러워가지고 못 보고 잤다 그러더라고요. 아, 거짓말 아니고 여자분인데. 근데 사실은 막, 지금 배가 꽤 빠른 속도로 멀미가 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인물 속에서 고인물이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취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80분이니까 저는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본격적인 얘기는 내려오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수몰된 지역의 어떤 그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을까지. 그래서 이 서클, 그러니까 저희가 서클을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유는 이 강이 댐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기도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다. 이 종착점에서 이제 더 이상 댐을 보면서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그 댐의 정점을 두고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힘 빼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정말 빨리 올라가자. 뭐 음악을 깔든 뭐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하든 저는 거기는 별로 거기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자극적으로 좀 빨리 유혹을 해가지고 보게 만들어서 일단 끝까지 올라가고 그거를 빨리 끝내고 이제 내려오면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놓는 거죠. 인터뷰, 마을 뭐 옮겨온 집들, 옛날 사진들, 뭐 광경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옛날의 그것들이 뭐 70년대 뭐 광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뭐 수사반장 뭐 여기 뭐 그 서곡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예 근데 이제 딱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댐이 만들어진 그 시기랑 딱 똑같고 그다음에 뭐 1980년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시적인 형태가 아니고 형식을 위한 그 약간의 그 소모품. 자랑스러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 용량이 많은 댐이 저희 고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게 고등학교 때 생겼으니까 그때는 그 칼기 폭파되고 그럴 때 사실 저는 저기 공부를 좀 잘해서 학생회 뭐 간부고 그래가지고 혈서도 쓰고 그랬어요. 그 북한 때려잡자. 그러니까 사실은 댐 건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또 수중 촬영은 안 하려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들어가봤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것이 더 상상력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말 없는 거에 대한 그 저기는 그냥 저는 영화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이 영화에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저기가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입을 딱 닫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버지 없는 삶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하신가요? 아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뭐 수다스러운 것 같지만 또 과묵할 때 굉장히 과묵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이제 그 내공이 많이 쌓이고 좋은 영화를 한다면 가장 그 한국적으로 심파적이고 아주 쉽고 그러고도 깊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뭐 내가 대단하다, 나는 뭐 많이 배워 이런 걸 완전히 내던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감상적이고 솔직한 대답이고요. 어떤 연유로 찍을 것인가를 고민한 거는 일단 감상적인 그 모티브를 강하게 준 거는 저 할아버지고요. 여기 잠깐 나오는 그 셋 쇼트. 그 다음에 하면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중간에 참 고민했었던 거는 이거를 정말 그 사람들 나와서 뭐 슬프다 어떻다 뭐 숨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떠나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면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불면의 밤들을 지새우다가 제가 과감하게 한 거는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그 배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이 시선을 가지고 교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영화가 끝나지 않고 되게 할 수 없겠다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먼저 극단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냥 이 영화를 포기하는데 안 한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정말 벼랑을 뒤에 딱 치고 왜냐면 그 이해 방식으로 하기는 정말 싫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어떤 창작을 할 때 저에게 뭔가의 모험이 없다면 그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랑 감독님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더 막 솔직한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너무라는 자꾸 이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 안 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이 다섯 편이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섬과 혹은 소멸 이 주제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늦은 시간에도 와서 보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